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빌이에요. 자, 지금 보이시는 이게 무엇인고 하니, 예, 인물에서 갓 건져온 싱싱한 수산물입니다. 싱싱한 수산물요. 자,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싱싱해요. 좋은 거라 가지고 그리고 손으로 뜯기가 그랬네. 도대야 기대해라. 깨봉박두다. 도대야 기대해. 야. 짜자잔. 예. 이게 갓 살아난 기둥이가 아니고 집에서 키우던 허둥이에요. 허둥이 두 마리가 드디어 오늘 합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둥 지둥이 만나는 거예요. 요 녀석은 지둥이보다 조금 더 커요. 히터를 같이 가져왔었는데, 자, 덩치는 어우, 이 녀석보다 더 커요. 그 녀석보다 더 큽니다. 벌써 보이시죠? 사이즈가 보이시죠? 지둥이보다 더 큽니다, 허둥이가. 얘가 먼저 태어났거든요. 처음에 덩치 차이가 있어가지고, 야, 어디가? 덩치 차이가 있어가지고, 같이 합사를 못 하다가, 지금 지둥이가 막판 스파트로 엄청나게 폭풍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덩치가 얼추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두 마리가 같이 만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우와, 보이죠? 이게 허둥이. 저 안에가 갓 살아난 지둥이. 자, 두 마리가 합체를 합니다. 일단은 뒤집어서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조용하거든. 반응을. 정해. 두 마리의 반응은 뒤집어서 넣어야지 금방 또 적응을 해요. 일어나봐. 그렇지, 그렇지. 두 마리가 드디어 합체를 했는데 뭔가가 느낌이 좀 야릇할 겁니다. 못 보던 녀석. 덩치도 큰 녀석이 집에서 온 녀석이에요. 덩치 차이가 좀 나네. 비슷하다고 생각했더니 훨씬 월등하죠. 공간도 좀더 늘려줘야 될것 같아요. 두 마리가 불시에 갑자기 합체를 할줄 몰랐거든요. 덩치가 비슷해졌다는 판단에 이렇게 합체는, 오, 이렇게 비교샷 비교를 해보니까 덩치 차이가 나죠. 이제 두 마리가 좀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타를 설치하고 다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리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처음 만나가지고 대판 싸울 줄 알았는데, 텃세도 할 거고, 이제 또 도전자가, 파이팅 넘치게 할것 같았는데, 의외로 조용하네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야, 지도가 뭐 해? 텃세 좀 부려봐. 야, 너는 뭐해, 허둥이? 네가 더 나이가 더 많단 말이야. 나이값 좀 해. 자, 덩치 차이가 나죠? 자, 사이 좋게 지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덩치가 커지면은
턱에서 자꾸 이 탈출을 자꾸 해요. 그래서 뚜껑을 덮어주는데 작게 구멍을 뚫어줘요. 구멍을 뚫어주면은 얘들이 탈출 시도하다가 거북이들은 허리를 갖다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탈출 시도하다가 약간의 이렇게 거리가 있으면은 올라오다가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요. 아무리 낮은, 그리고 통의 벽을 높이를 갖다가 계속 올리는 게 아니라, 통의 벽이 낮아도, 이렇게 도너츠식으로 이렇게 홀을 뚫어 놓으면은, 얘들이 이 밖으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찍는 대로 그냥. 자, 한번 해보고 싶다는 지원자가 나섰습니다.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방송입니다. 오, 나란하게 잘 지내고 있네요. 자, 뚜껑을 만들었어요. 아까 전에 패으로 뚫어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재래식 화장실처럼 뚫었어요. 이거를 덮어주면 끝. 그러면 얘들이 절대로 탈출을 할수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이대로 장착을 하겠습니다. 네, 양쪽을 딸깍 잠궈 두면은 이제 끝입니다. 네, 이제 뭐 안락한 보금자리가 완성이 됐고, 이제 둘이서 서로 좀 이제 돈독하게, 친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는데, 서로 지금, 등짝을 갖다 서로 보이고 있네요. 아직까지 친해지려면 좀 멀었는데, 둘이 좀 친해져봐. 친해져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한번 담아보자. 자, 그럼 오늘은 이만 마무리할게요. 안녕.